다시 슬퍼하지 마라, 노아야. 슬퍼하지 마. 연예계에서 막 사는 두 분이라고 해서 과언이 아닙니다. 박희진 씨. 시작. 자. 하나, 둘, 하나. 앞으로. 자, 빨리 가주세요, 빨리. 앞으로. 빨리 옮겨, 빨리. 앞으로. 그만. 스톱, 스톱. 박희진 씨 어디인 것 같아요, 분이? 저 제자리에요. 제자리인 것 같아요? 네.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설마. 잠, 지금 박현빈 씨가 지금 뒤에서 소리가 들리거든요. 둘 중에 한 번은 굉장히 멀리 갔습니다, 그죠? 네. 안대를 풀어주세요. 벗어주세요. 진짜 멀리 갔어요? 박희순 씨, 이거 정말 재밌으라고 한 거예요? 아니, 아니면 진짜예요? 진지하겠죠. 이거 테스트니까. 그죠? 검지니까. 예. 제자리에서 가까운 박현빈 씨는 거의 정상에 가까우셨고요. 네. 아, 박희순 씨처럼 저렇게 많이 나가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아,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에요? 박희순 씨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전향하는 아주 전진형이시거든요. 네네. 이제 전진형. 앞으로 몸이 쏠리니까 약간 고개를 드는 경향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박기순 씨도 아까 앞으로 계속 나가실 때 고개를 계속 이렇게 들고 앞으로 나가시는 거 좀 볼 수 있어요. 어쨌든 박예민 씨 박수 한번 주세요. 예. 본인 몇 년생이에요? 제가 80년대 초반에 태어났죠. 저기 언니, 언니 정확하게 밝혀주세요. 그냥 8일이에요. 내가 8일? 네, 네. 따로 양이? 77이요. 77? 어, 언니예요, 언니예요. 네. 잘한 사람 따기 주는 거예요? 못한 사람 따기 주는 거예요? 일단 이기시면 돼요. 이기는 사람이 주는 거. 근데 따로 씨 왜 맨발이에요? 하이힐 신었으니까 제가 방송할 때만 하이힐 신는데 지금 하이힐 하고 있으면 바로 길을 넘는 것 같아요. 아, 김남주 씨 그래서 벗으시네요. 같이 할게요. 그래. 오케이. 시작! 앞으로 김남 크게! 크게!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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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두 분 완전 반대네요. 저는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저는 원 안에 있습니다. 자, 따루 씨는 지금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1mm도 안 움직인 것 같아요. 1mm도 안 움직인 것 같아요. 자, 안대를 풉니다. 하나, 둘, 셋. 어머! 아니 근데 많이 벗어나진 않았지만 두 분이 반대 방향으로 가셨어요. 거리로 봐서는 이제 김나영 씨의 승리인데요. 네. 그래도 이제 김나영 씨는 지금 왼쪽으로 이렇게 가 계시고 네? 따루 씨는 오른쪽으로 가 계십니다. 오른쪽으로 가신 따루 씨는 그 감성을 관장하는 이 무대가 아주 좀 혹사가 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나영 씨 같은 경우는 이성을 관장하는 좌뇌를 많이 혹사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그동안 이성적으로 살아왔나요, 그러면? 아, 너무...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게, 김나영 씨 안에서 이성적인 것이 우세하다는 것이지, 김나영 씨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성적이라는 거. 둘중이 심해요. 김나영 씨가 조금. 한발의 차이로. 한발의 차이 승리입니다.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앞에 있는데 예. 지금 일부러 뒤로 가신 것 같은데 제가요. 예, 예. 풀어보세요. 이정 씨 안대 굽니다. 제 자리에요. 그래요? 거의 정상이시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가는 분들은 되게 이제 권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기운이 없거나 처져 있는 경우에 대체적으로 무게중심 좀 앞쪽으로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분의 노화 대결은 반전이었습니다. 이혜정 선생 승! 네 분이 이기셨죠? 김나영 씨, 이혜정 씨, 박현빈 씨, 김학래 씨. 자, 앞으로!